네, 출발 증시 현황입니다. 오늘은 하창봉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는 카카오 고르셨어요. 어제 오후에 공시가 있었죠. 카카오 이제 5대1로 액면 분할한다라는 그렇죠. 소식이었습니다. 기존의 액면 거 500원에 100원으로 나누는 분할을 진행한다라는 거고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호가에서 쭉 밀립니다만 카카오는 빨간불을 켜고 있어요. 일단 오늘 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은데 내용을 좀 볼까요? 네, 하필 또 자까지 좀 많이 변동성이 좀 커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죠. 네. 아, 국민 대신 저 카카오가 이제 국민주로 거듭나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어제 이제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주식 분할 결정 공시인데 아,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액면가가 이제 카카오가 500원짜리인데 이걸 이제 5대1로 100원짜리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주식수가 총 8,800만 주에서 이제 주식수는 5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4억 4천만 주로 증가하게 되고 이건 이제 이사의 결정입니다. 주주총회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3월 29일 날 카카오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날 이제 이 안건을 통과시키는 내용이 되는 거고 그럼 구체적인 이제 일정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면 거래 정지는 한 3일 정도 합니다. 이게 예전에 삼성전자 때부터 바뀐 거예요. 네. 뭐 삼성전자 이전에는 액면 분할 같은 거 거래 정지하면 한 달 정도 걸렸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 때문에 그 이후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수정을 하면서 매매 거래 정지 예정 기간은 3거래일입니다. 4월 12일부터 14일 정도 예정이 되고요. 그러면은 바로 그 다음 날인 4월 15일부터는 이제 액면가 100원짜리의 카카오가 거래이 되는 건데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왜 했느냐에 대한 주식 분할의 목적은 카카오 측에서는 유통 주식수 확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정적으로는 주식수는 만약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한 주를 보유하고 계셨으면은 다섯 주가 되는 거고 만약에 50만 원짜리라면 10만 원짜리 다섯 주가 되는 거겠죠. 예, 이 일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내국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상당히 들고 있잖아요. 예. 지분율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 이제 한번 다시 이제 이쯤에서 이제 카카오가 과연 어떤 포지션인지 자리에 있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잘 알지만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대략 3천만 주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8,800만 주에 대한 액면 분할 전에 어떤 수량으로 말씀드리는데 한 34.25% 정도가 되고요. 근데 제가 차트를 좀 그려놨는데 이게 잘 보면 똑같습니다. 외국인 지분율하고 카카오 주가 추이가 동행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동행성을 보인다는 건 뭐냐? 외국인이 주식을 카카오의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되면 카카오의 주가는 상승을 하고 또 매수가 멈칫하게 되면 좀 약화되는 모습인데 뭐 1월달, 2월달 전체적인 장의 분위기가 외국인 매도였고 어제는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오랜만에 일주일 이상 들어왔는데 어떤 카카오에 대한 외국인의 사랑은 계속된다 이렇게 간단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전반적인 지분 구조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30%의 이제 외국인 지분율에는 상당히 좀 여리가 섞여 있는데 카카오 다시 한번 훑어볼 필요가 네네. 있습니다. 김범수 회장이 최근에 또 카카오 지분을 좀 기부한 것도 좀 있긴 있는데 현재 카카오는 8,800만 주의 주식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5대1로 바뀌니까 한 4억 4천만 주 정도로 이제 주식수가 5배가 늘어나게 되고요. 김범수 의사의 이자 회장하고 최대 주주는 한 25%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김범수 의장 본인은 14% 정도인데 이제 특수관계인 포함했을 때 한 최대 주주는 25% 2,200만 주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758만 주 대략 8.85%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법인인 맥시모 PT에서 한 559만 주를 갖고 있고 최근에 공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 블랙록 펀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수 단순 매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것도 그래서 카카오 좀 많이 올랐었는데 한 459만 주더라고요. 5.18%.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외국인의 30% 지분에는 블랙록 펀드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맥시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듯이 카카오 주식 분할한 이유가 뭐 주주 제어 가치 유통수라면 소액 주주 비율은 대략 한 55% 정도 된다고 합니다. 4,500만 주 정도.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 액면 분할하는 이유는 소액 주주들에게 절대 주가가 가격 착시효과도 만들고 50만 원이라는 가격 접근선을 10만 원대로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그 카카오가 초기 돈은 잘 안 되지만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사업들을 벌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 사업의 구조도 한번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카카오 하는데 잘 알지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카카오는 상장사 두 개가 있고 비상장사가 무려 99개 기업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지난 3분기 기준인데요. 상장사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시주시장에서 보고 있는 코스피에 있는 카카오와 코스닥에 있는 카카오 게임즈가 있죠. 두 가지 기업은 상장사고 나머지는 비상장인데 사업 구조는 최대 10개 정도 이상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 간단히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노란톡 카카오톡의 모바일 메신저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다음을 합병을 했었죠. 포털 부분은 다음. 그리고 지금 최근에 조금 핫한 바로 배틀그라운드의 크래프톤. 바로 이제 올해 상반기 공모 중에 대표적인 기대주 아닙니까?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장외에서 지금 15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크래프톤 이야기하냐면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하면서 가장 시장의 주목을 받고 기대하는 게 바로 엘리온입니다. 엘리온이라는 게임인데 이 엘리온의 게임은 누가 지금 만들고 있냐면 바로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크래프톤과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좀 크게 보는 포인트고 이제 상장에서 기준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멜론을 인수하면서 음악 쪽으로는 멜론이 계속 카카오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유료 컨텐츠 쪽에서는 카카오 페이지에서 최근에 이제 뭐 만화라든지 웹툰이겠죠. 소설 같은 것들 계속 진행하고 있고 뭐 카카오 IP 비즈니스 쪽에서는 카카오 IX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대리운전 뭐 택시 할 때 카카오 모빌리티 이것도 다 상장 예정이지 않습니까? 카카오 T로 대변되는 브랜드를 통해서 상당히 좀 진행을 하고 금융적인 부분에서는 카카오 페이라든지 카카오 페이 증권이라 어떻게 보면 뭐 일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기업을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카카오의 사업 구조는 거의 뭐 대한민국에는 이런 말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쫙 퍼져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상장 예정돼 있는 이제 안에 사업 내용들도 있고 그간 투자했던 것들이 이제는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해서 마침 또 주가가 많이 비쌌어요. 50만 원대, 10만 원대로 내려간다고 하면 관심 갖고 볼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실제 액면 분할한 사례가 꽤 있었죠. 맞죠? 앞서서도 네. 뭐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테슬라, 애플 액면 분할했고 액면 분할이라고 표현하지 분할. 않습니다만 네,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뭐 최근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됐었고 네이버도 앞서서 했던 바 있는데 이후에 흐름이 어떤지 요 이슈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액면 분할이라는 게 사실 뭐 기업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 상승하는 이유는 상승한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회사가 그만큼 모멘텀이 크기 때문이죠. 가장 최근의 예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5월 달에 5,000원을 100원으로 무려 50분의 1의 액면 분할 단행했습니다. 지금 카카오는 5대 1이고 여기는 50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265만 원 하던 삼성전자 왜 265만 원이라는 주식을 한 주 사이가 개인 투자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 3천 원대로 갔는데 그 효과는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면 실제적으로 2018년 액면 분할 전과 후를 봤을 때 소액 주주의 비율은 무려 5배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좀 포인트고 주가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코로나란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올랐고 네이버가 먼저 했는데 네이버는 지금 벌써 5대 1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제 2018년 10월달에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국내 상장 기업 중에는 롯데칠성이라든지 아우레퍼시픽도 다 단행했었고 미국은 뭐 자주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액면가 없으니까 주식 분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애플이 한 5번 정도, 마이크로소프트가 9번, 아마존이 3번, 그리고 지난해 테슬라도 분할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기업들의 현재까지의 퍼포먼스를 보면 액면 분할 이후 장기적으로 주가가 대부분 상승한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이제 이 유동성 효과를 노리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건 이제 투자자들 개인들이 결정할 문제네요. 그렇죠? 예, 이제 개인 투자자들 고민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사는 게 나을지 액면 분할 됐을 때 지금 만약 50만 원 기준이면 10만 원을 꺼내야 될 거니까 그날 살 게 나을지 그걸 보는 건데 저도 정리를 해봤고 과거 데이터를 텍스트로만 준비를 해봤는데 핵심은 뭐냐면 본질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의 본질은 결국 유동성 효과라는 거고 근데 시장에서는 액면 분할을 호재로 작용하는 이유는 이게 또 하나의 주주 친화 정책, 주주 부양책 승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싸게 하고 유통 물량을 늘려주는 거니까 그 흐름이 있는데 과거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보면 가볍게 우리가 애플, 테슬라, 삼성전자 다 보시면은 기준일 전까지는 대부분이 강세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 아까 14일 전후면은 근데 분할 후에는 은근히 첫날의 가격
착시 효과를 제하고 나면 좀 약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걸 한번 삼성전자라든지 테슬라, 애플을 다 리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만약에 롱텀으로 정말 카카오를 계속 가져가실 분이라면 굳이 새로운 전략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욕심을 내시는 분이라면 일정 부분 분할점 가격 상승이 강할 때 뭐 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는 착시를 했다가 분할 이후에 분할 이후 당일날 매수하는 건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조금 기다렸다가 준비적인 매수인데 두 전략의 공통점은 대부분 액면 분할 당일 전후에 변동성에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